티베트의 정신적 스승 달라이라마 존자가 한국인을 위한 반야심경 법문에서 매일 입보리 행론 발심 개송을 독송하며 보살계를 수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의 가르침, 수행법을 담고 있는 입보리 행론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진메이 펑처 림포체가 강설한 입보리 행론을 중국 상하이 용화선언 주지 지엄 스님이 번역한 입보리 행론 강해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대표되는 대승불교의 기본을 이루는 가르침인 보리심과 보살행. 8세기경 인도의 샨티데바가 지은 입보리 행론은 보리심의 종류와 이익, 수행 방법을 담은 대승불교의 중요 논서입니다. 지난 한국인을 위한 반야심경 법회에서 달라이라마도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을 수행하기 위해선 입보리 행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기했더니 전주선배 동발 인사하시는 런기요래. 죄송아. 군주선배 더겹치 대포탐지 소소샤 저겔러 제이라. 입보리 행론 강해는 티베트 불교 대성취자인 진메이 펑추어 림포체가 중국 스촨성 오명불학원에서 입보리 행론을 강설한 내용을 지엄 스님이 한국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지난 2009년에 나온 입보살 행론 광석을 다시 손보아 펴낸 개정판입니다. 입보리 행론은 총 10품으로 구성돼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보리심을 내고 증장시키는 가르침이 전개됩니다. 모든 사물에 자체의 모습이 없다는 무자성을 이해하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대하고 논리적인 보리심 수행의 학처를 간결하고 명료한 개송으로 설한 것이 입보리 행론입니다. 티베트불교에서는 수행의 세 가지 타제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출리심과 보리심, 또 공사삼. 출리심 부분은 보리심의 전 단계로서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보리심 실천, 지혜품에서는 성공 정견이라고 해서 공사삼을 다루고. 입보리 행론은 보리심을 바라고 실천하게 하는 내용의 교리 체계를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 공감할 수 있는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불교 전체 현상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되고, 또 불교의 종합 수행사라고 봐도 됩니다. 신도 신자들이나 수행자들이 일생 동안 불교 수행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고 인도자 역할을 삼아서 표준으로 삼으면 좋을 듯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보석 같은 가르침이 담겨있는 입보리 행론 개송을 통해 더욱 쉽고 간결하게 일상 속에서 보리심 수행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